보헤미안 랩소디 인기 많아서 보러 가고 싶지만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못하겠네요. 혼자 영화 진짜 재밌어. 괜찮아. 아, 나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영화 지금 나 오늘 혼자 봤는데 하니까 드는 생각이야. 여기 조조 영화랑 혼자라고 해서 하는데 그 워크래프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게임이야. 게임이 원작인데 되게 유명한 게임이거든요. 그게 영화화된 게 있어요. 워크래프트. 제가 그 게임 광팬이라 제가 방송하다 몇번 말한 거 있잖아요. 내가 호드의 딸이다. 록탈. 이런 거. 그거를 개봉 첫날 맨첫 타임에 보러 갔어요. 그 워크래프트 영화를. 게임에 기반한 영화 그거를 첫 타임에 보러 갔는데 그 영화관 안에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었어. 얼마 없었어. 근데 그 20명 중에 19명이 다 남자야. 나 빼고 다 남자야. 나 빼고. 근데 약간 재밌었던 게 이제 나는 그때 좀 치마 입고 갔거든요. 저도 와우 오픈 베타 유저입니다. 치마 입고 갔어. 내가 사랑하는 게임이 영화로 나온 거니까 난 이제 보러 갔는데 그 게임하던 사람들만 알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오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그냥 깔깔대면서 그냥 남들이 보면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 게임 덕후들만 아는 거 보면서 막 깔깔깔깔깔깔 대고 있는데 나 그때 옆에 자리에 앉아 있던 남자가 말 걸었잖니. 옆에 앉아 있던 남자가 나 그거 영화 다 보고 나니까 말을 거는 거야. 그때 내가 그냥 수수하게 좀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치마에다가 그냥 이렇게 옷 입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그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만든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첫날 첫 타임에 보러 올 정도면 그 굉장한 게임 매니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20명밖에 없는데 나 말고 다 남자였어.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게임 덕후들 모여가지고 재밌다고 영화만 놓고 보면 재미없어요. 영화적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우리는 게임 덕후니까 그냥 보면서 재밌다고 막 호드를 위하여 나오면은 우와 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나는 영화 다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쿠키 영상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 이러고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옆에 남자가 오더니만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기요. 나 네? 그때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 헌팅인가? 여러분 생각해봐. 영화관에서 남자가 말을 걸잖아? 저기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부터 들겠어요? 저기 보통 이런 멘트 나올 거야. 저기 아까부터 봤는데 이쁘셔서 제 이상형이셔서 눈이 계속 가서요. 혹시 연락처 좀뭐 커피 한잔 가능할까요? 식사 가능하세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와서 이제 저기요 그러길래 나도 그런 걸 기대했어. 또 헌팅이야? 아우 참 밥이니 커피니 전화번호니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러고 있는데 그 남자가 뭐랬는지 알아? 저기요. 네? 서버가 어디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내가 얼탱이가 터져가지고 님은 내가 님이라 그랬어. 님 게임으로 생각해서 님은 무슨 서버인데요? 그랬더니 저 하이잘 얼라요. 저 아주 호드해요. 그러곤 빠이빠이 했지. 저기요 했으면은 저기 뭐 번호 좀뭐 커피 한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서버가 어디냐니 너무한 거 아니야? 서버가 어디냐니 서버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 남자는 이제 영화관 안에 다 남자인데 여자애 혼자 막 누가 봐도 거긴 게임 덕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여자애가 혼자서 이렇게 막 영화 보고 있는데 게임 덕후잖아. 그러니까 게임 같이 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헌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친구 추가하고 싶었던 거야. 게임 친구 추가해서 우리 같이 던전 가실래요? 우리 레이드 가실래요? 제가 힐 해드릴게요. 제가 탱커 해드릴게요. 이러고 싶었던 거야.
아, 이거 돌려야겠다. 아, 이거 이제 실화예요, 실화. 진짜 그랬었어.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아, 진짜. 아니, 무슨 일이 없어. 그냥, 저기, 서버가 어디냐. 친구 추가하고 싶나 봐. 셀님 흑마죠? 저요? 탱커랑 힐러만 합니다. 오늘 의상 이쁘지? 이쁘지? 호드를 위하여! 이쁘죠? 뭐, 그랬습니다. 헐! 포토샵 작업하고 있다가 서버가 어디냐는 말 듣고 저장하라고 꺼버렸어요. 와우의 꽃은 전사죠. 너, 잘못하셨어요. 타우렌 전사죠. 똑바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와우의 꽃은 타우렌 전사입니다. 땅구르기, 발구르기, 스턴! 조한다님 어서오세요. 아무튼, 친구 중에 레즈 친구도 있냐고요? 없어요. 그냥 그때 느꼈어. 아, 이게 게임 덕후들은 여자한테 말 걸어서 번호를 따는 게 아니라 아이디를 따는구나. 여자한테 말 걸어서 같이 밥 먹을래요가 아니라 같이 던전 가실래요? 여자한테 말 걸어서 같이 술 한잔 하실래요가 아니라 우리 같이 리치왕을 잡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같이 오그니만 공성전 하지 않을래요? 이런 건가 봐. 아, 진짜. 갑자기 생각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서버가 어디냐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서버 물어보려면은, 저기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혹은 뭐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 아하하, 뭐 깔깔깔깔. 아, 저희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럼 커피 먹으면서, 혹시 저도 게임하는데 서버가 어디세요? 이러면 되잖아. 다짜고짜 서버가 어디냐. 아우, 너무해, 진짜. 자자, 와우와우와우. 아우, 잠깐만요. 우리 겜덕님들 군대 얘기랑 똑같아. 여기서 멈춰요. 우리 겜덕님들 우리 와저씨들 들어가. 우리 와저씨들 갑자기 또 튀어나오기 시작해. 셀림이랑 와우 레이드 같이 가고 싶은데요. 쐐기도 요즘 껌이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레이드나 쐐기 요런 단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와저씨들 잠깐 들어가. 알겠지? 우리 와저씨들 우리는 게이머로서 인싸들의 삶에 녹아들어야 돼요. 잠깐 반짝했다가는 들어갑시다. 들어가야 돼. 너무 나대면은, 어휴, 저 덕후 새끼들, 이런 소리밖에 못 들어, 우리는. 그러니까, 들어가요. 욕까지야. 디아투를 찬양하라. 와, 와.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우리 디저씨들 들어가세요. 아이고, 여기 디저씨 또 있네. 들어가세요. 게임 얘기 그만. 들어가세요. 어우, 자꾸 튀어나와. 두더지야? 왜 자꾸 튀어나와? 흥, 나는 와우 하는데, 흥, 나는 디아블로 하는데, 저는 히오스를 하죠. 저는 돌겜을 합니다. 운빨 좀만 겜. 아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두더지야, 뭐야. 그래, 우리 인싸의 삶을 코스프레 하자고. 우리가, 덕후라는 걸, 우리가 게이머라는 걸 숨겨야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게임 얘기 그만. 들어가세요. 시공까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거 이상으로 저는 게임 덕후입니다. 저는 하드코어 게이머예요. 하드코어 게이머. 내가 보여줄까? 여러분 잠깐 보여줄게요. 내가 얼마나 게임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저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보여요? 이거 뭔지? 이거 뭔지 보여요? 저의 게임 사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자제해 주세요, 반지경근 와저씨들. 2,000개념이야. 어머, 영근이 오빠 2,000원 고마워요. 아리가따. 역시 고마워요. 한 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제가 슈퍼 게임 덕후예요. 하지만 우리 일반인의 삶을 코스프레 합시다. 아시겠죠? 네, 저희 노을님 이제 조만간 방종 시간이 넘었네. 저걸로 킹오파 하는 건가요? 메탈 슬러그도 해요. 1945도 하고, 던전 앤 드래곤도 하고. 철권 태고야 하죠. 초풍. 야, 초풍 졸라 치지. 어머. 죄송해요. 제가 고급지지 못한 언어를 사용했네요. 옛날에 온라인으로 킹오파 98 대전 뜨는 거 있었는데 해보셨어요? 포포루요? 포포루? 혹은 GGPO? 저 포포루 랭킹 6위였어요.
포포르 여러분, 그래 제가 상상 이상으로 고인물이라니까. 네, 오늘 이거 클리오 1번 틴트. 클리오 1번 틴트. 여러분들 저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저 상상 이상으로 하드코어 게이머예요. 하드코어 게이머.